야, 들어가자마자 아파트 분위기. 아, 아파트 분위기 딱 나요, 그냥. 그 점프해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같아 막. 와, 처음에 입장은 아, 폭포 때문에 뭔가 아바타의 영화 한 장면처럼 뭐가 이렇게 뛰어 내려올 것 같은 그 위로 막 이렇게 그 새들 같은 거 있잖아. 그 이름 뭐지? 하여간 그것들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, 막. 와, 이거 진짜 분위기 끝내준다. 저 앞에 저 안개가 근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. 여기 진짜 멋있다. 형 아까 그 플라우돈보다 여기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. 뭔가 진짜 아바타 영화에 있는 느낌이다. 이야. 여기는 이제 우리를 아바타의 등장인물로 만들어줄 뭐 그런 거? 이미지 메이킹 해주는데?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너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. 그래, 나는 어디 가서, 그지, 그지. 오징어처럼 생겨가지고. 가면 거기 원주민인 줄 알 건데. 자, 이제 우리는 아바타로 변신하기 위해서. 물론 지금도 아바타야. 우린 지금도 물론 아바타지. 오징어에서 아바타로. 아, 오징어에서 아바타로 변신하러 갑니다. 아, 이제 아바타가 될 변신 준비를. 이 오징어께서 하십니다. 일본 오징어, 일본 오징어. 일본 오징어 키가 173이라는데, 변신하다가 3대. 아, 173이래. 요렇게 나오죠. 나 나가야 되냐? 야, 이거 좀. 스캔 하면은 받을 수 있대. 클라우드 포레스 와갖고 우리 아바타도 돼봤는데 물론 지금도 뭐 거의 지금 오징어지. 웬일로? 웬일로? 예, 오징어에서 아바타가 돼봤는데요. 뭐 나름 되게 잘 꾸며져 있어. 여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나 봐요. 밑에서 봤을 때 사람들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. 그게 이거. 올라가서. 요거 끝나고 슈퍼트리쇼? 야. 야. 일단은 여기 오면 엘리베이터 탄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. 오케이. 아, 등산이 시작됩니다, 이제. 등산이. 여기서 아래를 보면 오,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오늘 형이랑 돌아다닌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럽다. 나랑 두 군데밖에 안 갔는데? 잠깐만.
오징어별에서 우리 내려온 거야 저거? 아무튼 구경 되게 잘했고요. 아, 진짜 분? 여기 만든 사람 덕분. 아, 형 덕분으로 해줄게. 근데 되게 재밌게 잘 봤어. 생각보다 재밌고 볼만하고 돈 엄청 들였다는 생각이 딱 들 정도. 모든 테마가 다 아바스로 이루어져. 싱가포르 오면 여기 가든스 바이 더 웨이 여기는 꼭 한번 와볼만한 것 같아요. 진짜 여기 진짜 볼만하네. 돈이 안 아까워요. 이번에는 슈퍼트리 쇼를 보러 자리를 이동했는데요. 되게 이쁘다. 이제 시작하려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영광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앉아서 여러 각도가 여러 개가 다 보일 수 있는. 아, 형 여기가 이제 유료줄인가 봐. 여기 이것도 보려면 유료 그 라인이 있던데. 저기 위에 전망대가 있거든요. 저기 위에 다. 형님, 조금 있으면 슈퍼트리 쇼 시작하는데 기대돼요? 저도 기대가 좀 됩니다. 이거 소문으로만 들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. 일단 지금 모습은 이래요.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막 쇼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해요. 지금 오기 전에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서 안 봤거든요. 어떻게 되는지. 그래서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. Ladies and gentlemen, boys and girls, the Enchanted Woods. Take a spot, grab your cameras and enjoy the show.
어깨가 좀 가열했어요. 저희 가든스 바이더베이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쇼 슈퍼트리 쇼까지 다 봤는데요. 어땠어? 아우 제일 재밌었네요. 그치 아, 나무가 그래서는 뭐 하여튼 머라리어 캐리 아 머라리어 캐리래 너 따라 씨 머라이어 동생이 머라이어 캐리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? 하여간 뭐 이거는 꼭 봐야 될 것 같네요. 어 이거 진짜 볼만하다. 마치 나무들이 클라우드 포레스트 아바타 그거는 진짜 아바타 세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고요. 이거는 나무들이 마치 뭐라 그러지? 오페라 하는 그런 기분? 홍콩의 뭐 야경쇼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이게 낫네요.